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7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개의 개체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질그릇.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질그릇은 일반 철그릇이나 녹그릇이나 하고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으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은 고장이 나면 고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주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질그릇은 한 번 부서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냥 조그만 금이 가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그만큼 이 질그릇은 가치 면에서 연약한 존재란 뜻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과 사도들의 늙어가는 인생이라는 상태를 하나의 질그릇으로 묘사한 거죠. 우리가 다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처럼 쇠하여져 갑니다. 그 후패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그 안에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보배가 들어오셨어요. 보화. 이 보화가 뭘까?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뭐냐 하면 앞에 5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누구를 알게 하는 광채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채가 누구의 얼굴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얼굴에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그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구조 자체가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질그릇 안에 그 빛을 비추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빛이 드러나고 비추려면 이 질그릇 상태가 옹골차게 견고히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면 빛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요? 그 질그릇이 계속 부서져 나가야 빛이 드러납니다. 역설인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해하던 기독교하고는 설명이 좀 틀리다?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해왔고 배워왔는가 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되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능력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갇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서 만민들로 하여금 이 빛이 비치는 비추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면 우리가 질그릇일진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서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질서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믿었고 보배를 가졌으니까 질그릇은 안 되더라도 동그릇 정도는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거지죠. 동그릇은커녕 맨날 연약함만 드러날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기독교의 보답이라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뭐 제가 한국교회 그래봐야 부분밖에 모르지만 일부 흐름 속에 어떤 경향이 있어 왔는가 하면 자꾸 질그릇이라는 내 인생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을 때는 자꾸 점점 동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돼서 그릇 자체를 자꾸 빛내려는 유혹이 우리 속에 있어 왔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어떤 형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되겠는가? 아무 답이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쪽으로 답을 내놓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질그릇인데 약한데 아주 가치가 제일 없는 그냥 금 가면 버려도 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깨지고 부서지고 썰어져 나가야 그 안에 담아진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난다고요.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의 방식으로 부르신 줄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중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크리스천 유대인들까지도 저 사람이 사도 맞냐?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되는 일마다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망하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기가 막힌 역경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까지 안 보이게 되고 자기 몸에 뿌리 깊은 평생의 숙제였던 그 고통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건만 나오는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혼란스러웠지만 외부에서 던져지는 그 비난과 조롱이 사실은 자기 때문보다도 자기가 전하고 외치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아유, 너나 잘하고 그런 소리 좀 해라, 너나. 그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비난이 많이 쏟아지죠. 제 가까운 이제 친인척분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입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늘 와서 저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분이. 너 이놈 새끼 장남이 돼가지고 맨날 그 시꺼먼 가방 막 흔들흔들 들고 다니면서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냐고. 그렇게 너 하나님 평생 쫓아다니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묵묵히 그 비난을 듣는 거죠. 그때 참 속상해요. 딱히 할 말도 없고. 나 한몸 고생이 되더라도 형편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시는 어떤 일정한 원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더 망가질 게 있다고 질그릇인데 여기서 더 깨지라 그러는 걸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의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느냐, 답답함을 의뢰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느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채워지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죽음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죽어지고 약해져서 매달리는 작업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짊어짐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네요.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찬란한 결과를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랬으면 참 좋겠죠. 예수 믿자마자 사놨던 집이 10배가 오르고 그냥 땅 우연히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약속과 보장을 성경에 하신 적이 없어요. 딱하게도. 자, 고린도 전서 후서 1장을 찾아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치 아팠던 이웃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완전히 쳐들어와서 싹 거덜을 내는 게 아니라 추수 때만 들어와요. 그래서 농사 지은 걸 싹 걷어갑니다. 그리고 살만짝은 살려놔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1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거덜을 내는 겁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유명한 용사라고 불리웠던 기드온이 포도주 즙 짜는 틀에서 밀알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장소와 작업이 어울리질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 짜는 틀은 굉장히 밀폐된 좁은 공간입니다. 왜?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말씀을 나타나서 갑자기 하십니다. 문맥도 없이. 큰 용사요. 여기에는 이제 언어 플레이가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첫째는 질책입니다. 아, 이 쪼다야.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야단입니다. 큰 용사여. 동시에 내가 너를 그렇게 들어 올리겠다라는 하나의 무작정적인 약속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몇 차례 때를 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미디안 군대를 진멸토록 하기 위해서 출정을 시키는데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3만 2천 명을. 작은 숫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만 명 남았죠. 정신이 혼미하세요? 자, 몇 명 남았어요? 만 명 남았어요, 만 명. 이 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나왔어요.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목이 말랐던 모양이죠.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직접 물에다 대고 개처럼 핥아먹고 300명만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판단하시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뜬금없이 기도원 300명 용사에게 용사라는 거룩한 훈장을 붙여줬죠. 특공대 마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 하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항상 많은 쪽을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 돌려보냈어요. 만 명 남았어요. 그런데 또 몇 명 돌려보내죠? 9,700명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많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에는 만 명도 많다 그 말이. 300명은 용감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그냥 적어서 남겨둔 거예요. 적어서. 근데 구약의 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들이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을 맞서러 나갑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등을 밀어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무기래야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뭘 감춥니까? 횃불을 감춰요. 그리고는 그 앞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짱 깨니까, 질그릇이 깨지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횃불이 드러난 겁니다. 이때 갑자기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막 콧구멍 후비고 눈 쑤시고 그래가지고 질기리 치고 봤다가 다 죽어요. 300 용사? 아니죠. 그 전쟁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의 일관된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크기의 우상에 겁먹지 말고, 어떤 세력의 우상에 겁먹지 말고, 상황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흉내를 내는지 아세요? 뿔 달린 도깨비처럼?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지네 겁을 먹고 죽어버려요. 이 공포가 주는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죽음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몰아가더라. 근데 나도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조롱을 해오는데 난들 이해가 됐겠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중요한 본문입니다. 믿었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13절을 잘 보시면 단서 하나가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은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 걸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인용인가 하면 시편 116편을 직접 쫓아가 봅니다. 자, 다 여세요. 시편 116편.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같은 문장이 나오죠. 바울이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좀 볼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은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랬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온전히 열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동의 안 될 때가 많아요. IMF 때 우리의 아들들이, 딸들이, 남편들이 엄청나게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때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한 젊은 집사님이 들어와서 저한테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한국 사람 치고 IMF가 뭔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난 국가적 시련이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계속 이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믿어서 압니다. 자기가 그런 곤고한 시련이 거듭 겪어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엄청 나쁜 짓하고 방탕하고 충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도 남았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 가운데 고달프게 해놓으니까 이만짝이 남아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노래되어졌던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인도 헷갈렸어요. 그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서 거짓말장이라고 했는데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아 보니 그렇게 나를 벗겨내시고 그렇게 솎아내시고 풀무불에 던져서 불순물들을 뽑아내느라고 그렇게 던지셨군요. 그 과정에서 뭐가 다 부서진 거예요. 의지하던 이 육체, 이 신뢰하던 육체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툭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오는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무너진 게 복이에요. 더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돼 있는 게 복이에요.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죠?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부서져 나가면서 살짝살짝 정신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열어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의 질긴 사랑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계속 사망의 영향력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망하고 안 되고 쫓기고 굶고 매맞고
아니 뭐 예수 믿어가지고 저게 무슨 보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지고 무너지고 드려지고 재물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뭐가 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영혼 속에 생명이 꽃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삶으로 재물되는 삶으로 초대된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이 길을 쫓을 각오가 있습니까? 이 소원을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나는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떠밀리고 넘어질 것처럼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도와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성공.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그 생명이 부활하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절만 의미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고 오늘을 감당해내야 돼요. 왜? 항상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 이겨놓음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견고히 붙들고 있고 믿습니까? 우리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덤벼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제로 상태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만 생각하면 좌절이 되다가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림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뭘 잘하는 싸움보다는 사실 이 진리를 이 세상의 흔들림과 유혹을 끝까지 붙들고 잘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황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무너져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전해져야 된다. 빛으로. 믿습니까? 그게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빛은 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선한 행실, 그런 빛도 그 빛이라는 개념 속엔 일부는 녹아져 있겠으나 우리 안에 비칠 빛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이 삶을 빛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의 밝기로 승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남은 5월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큰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